여기 부동산에서 금매로 좋은 물건을 잘 사가지고 제가 저녁 식사 대접 좀 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매도인 분하고 셋이서 같이 한잔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매도인 분은 아 자기는 먹은 걸로 하겠다 뭐 이러고 이제 안 오셨어요. 안 오시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같이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따가 좀 이따가 6시 반에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저의 집에서 5분 정도, 5분 안 떨어진 한 3분? 그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도 동네 구경을 좀 시켜드릴 거고요. 여기는 작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아주 럭셔리한 샌드위치 집이 있고 샌드위치 공방 사는 곳인데 라디오는 곳처럼 느껴지는데 사는 곳이고 놀이터에 아이들이 잔뜩 모였네요. 오늘은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여기 잉어빵 집이 하나 있는데 따끈따끈한 잉어빵 크림 좀 이제 나오나봐요. 단팥이 안에 수공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이 빌라는 이 등나무가 장관입니다. 상업 중입니다. 착한 가격, 보고 안에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아마 저렴하게 하다가 올렸을 것 같아요. 토란인가? 토란은 아닐 것 같아요. 피자맛. 피마잔지 피자맛. 그래서 오늘 그 사장님하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근처에 뭐 잘 아시는 데 좋은 데 있으면 가자. 어디로 내려갔을지 모르겠어요. 뭐 삼겹살이나 오리고기나 뭐 이런 데로 가자. 제주 흑돼지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계시고 생긴 게 계시고. 근데 사람이 너무 없다 이거. 음식집이 있구나. 떡볶이 3,000원. 순대국수. 아, 여기로 와야겠다, 다음에. 식자재 마트. 식자재 마트면은 좀 이렇게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원래? 그냥 가보면은. 근데 그런 것도 없던 것 같은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산 거는 없어요. 오아시스 광장. 고기국수. 고기국수 6,000원이면 7,000원이면 몇천 7,000원. 원래 고기국수가 제주도 그 국수 아니었나? 근데 그 우리 장안동 쪽에 식당들은 이렇게 좀 평범해 보이는 식당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강남 쪽에 그 식당들은 너무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막 인테리어를 해놓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식당 뭐 괜찮아요? 그 인테리어가 화려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완전히 뭐 반드시 우수한 인테리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니까. 여기는 주민센터입니다. 요즘은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주민센터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전입을 했잖아요. 네? 보니까 전출이 안 돼 있어. 여기 살던 사람 전출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강제 전출을 시킬 수가 있대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전입세대 확인원이라는 걸 띄워주고.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한국인 남성인데 2006년에 전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2019년인가? 하여튼 6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한 4년, 2000. 그래서 전출 신고를, 현재 전출을 요청을 했는데, 두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거기 6년 동안이나, 사장님 오셨나 보네.